그래서 오늘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호기심을 따라 블랙홀 너머로 무작정 들어가 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홍국 씨, 안녕.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송정현입니다. 황영철입니다. 저 궁금한데, 예, 예. 어떤 과정으로 행펜이 제작되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그 핸드펜 같은 경우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네. 원래 이제 동그란 원형, 이제 전 쉘이라고 하거든요. 쉘. 네, 저렇게 보면 은색이에요. 프레스로 이런 이제 음을 내는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율 후에 이렇게 상하판 접착을 해서 굳히고, 다른 악기들은 줄 현의 어떤 길이로 해서 그걸 조이고 풀고 해서 너무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음을. 근데 얘는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런 걸 어떻게 하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1배수와 2배수와 3배수가 정확하게 맞아지면서 네네네. 하모닉스가 발생합니다. 이게 물리적 현상으로. 그 하모닉스가 발생하면서 그럼 이건 예. 물리적인 현상으로 소리를 내는 악기? 맞습니다. 물리입니다. 제가 그 당시 때 이제 물리에 좀 깊이 빠져있는 상태였는데 아, 그래요? 이 악기에 이게 적용이 될 수 있구나라는 그걸 보고 가슴이 떨렸습니다. 여기 또 물리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두 개의 원형 철판을 나란히 포개어 붙인 모양의 악기. 핸드펜이라 불리는 타악기인데요. 송정현 대표는 이 악기의 제작 과정이 궁금했습니다. 은은한 소리에 반해서 과학 카페 행사를 통해서 핸드펜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픈 마이크라는 행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오픈 마이크처럼 내가 이런 콘텐츠 재미난 콘텐츠 있는데 나 이 콘텐츠 대중들한테 알리고 싶어. 근데 무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무대를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이제 소리 분석 그 소프트웨어로 시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라는 게 사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추상적인데 컴퓨터로 띄워놓고 소리 딱 쳐줬을 때 이게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약간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감을 잡은 거죠. 이제 앞으로 이 핸드펜을 시연할 때는 소리를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어필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낮은 음과 높은 음이 서로 만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 여기에도 과학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 어디에도 과학 아닌 것이 없죠. 핸드펜 제작 과정을 지켜보던 송정현 대표는 자기만의 호기심 탐구 생활을 준비합니다. 요거는 상자처럼 보이는데 드럼입니다. 그 손으로 칠 수 있는 이렇게 카운이라는 드럼이고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치는 이제 타악기라고 보시면 되죠. 오늘 이제 행펜 연주자들하고 한번 제가 즉흥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펜이라는 악기가 정말 정교한 설계에서 만들어진 악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 그 공정도 정말 정교하게 제작되는구나. 그래서 감명받았어요, 사실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음악적인 또 즐거움도 있었고 어쨌든 그때 그분들도 뵈니까 그런 음악적인 추억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